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A씨는 입술에 구순포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구순포진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순포진이란 입술에 작은 물집이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구순포진의 원인은 타인의 피부에 의한 감염, 그리고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순포진의 진행 단계는 1단계로 따끔거림, 가려움증, 자결감 등의 통증을 느끼게 되며 2단계로는 물집이 잡히게 됩니다. 3단계는 물집이 터지고 액체가 방출되며 전염성이 가장 강한 단계입니다. 4단계에는 치유 단계로서 여러 딱지가 형성되고 벗겨질 수 있습니다. 구순포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컵을 사용하거나 수건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구순포진은 재발이 잦으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균형한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을 개선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